연통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유성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인터뷰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분이 김일성 주석에 대해서 책을 쓰셨다고 하네요. 굉장히 두꺼운 책이고 굉장히 방대한 양의 책인데 저희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연통TV 크리에이터 박유성입니다. 작가님 소개 잠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태어났으며 또 중국에서 성장했습니다. 2002년에 미국으로 왔으며 지금까지 중국 뉴욕에서 살고 있습니다. 유순호 작가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작가님이 쓰신 책 김일성 12년부터 45년까지 이 책은 굉장히 그 사실에 기초해서 썼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어요. 이 책을 쓰시기 위해서 수많은 항일 연군 참가자들 만나러 다녔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김일성과 항일 투쟁을 했던 중국인을 실제 만났던 것은 제가 13살 아니면 14살 때 일입니다. 그때부터 시간을 계산 하면 자그마치 26년에서 27년에 가까운 그런 세월 동안을 취재하고 답사하는 과정에서 만나왔던 그 실제 생존자 또는 연구자 그 유가족들까지 모두 합치면 수백 명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이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이 나오고 나서 국내에서 보수, 진보 뭐 가릴 거 없이 다들 지금 이 책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선생님, 우리 작가님 김일성에 대해서 왜 이렇게 26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 기간을 썼는지, 막말로 김일성을 좋아하셔서 이렇게 책을 쓰시게 된 건지 저는 너무 궁금하거든요. 김일성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이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대답할 수 있습니다. 1945년 8.15 광복 이전이 김일성에 대해서는 그의 항일투쟁사가 많이 과장되고 또 왜곡되어 있더라도 그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드러나는 민낯, 그 쌩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1945년 8.15 광복 이후의 김일성에 대해서는 제가 그 이전과의 견해와는 절대 같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북한과 두만강을 하나 사이에 두고 있는 중국 연변의 동문시에서 살았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항일투쟁 업적을 노리하는 글책 같은 것들은 마음대로 내보내기 허락했습니다. 그래야 저는 북한의 어린이를 못지않게 북한에서 출판되었던 모든 독서물들을 모조리 읽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김일성 장군의 신화에 아주 철저하게 헌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커가면서 이런 신화들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학생이던 1970년대와 80년대 초열에는 1930년대 중국의 만주에서 항일투쟁에 직접 참가했던 생존자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김일성에 대해서 사령관이니 장군이니 이런 호칭 자체가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992년에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뒤에는 한국 쪽에서 또 김일성에 대한 새로운 주장들이 중국으로 물밑이 쏟아져 들어왔는데 김일성이 신화는 근본 존재하지 않거니와 이 김일성이 가짜라고 이런 주장이 또 쏟아져 나온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한쪽은 신화고 한쪽은 아주 가짜인데 그 사이 어디쯤에 반드시 진실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제가 판단했었습니다. 정치적인 성향 다 빼고 연변 조선자치주에서 사시고 거기서 나서 자라신 우리 작가님이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가 저는 약간 이해가 됩니다. 북한에서 이제 세계와 더불어라는 김일성의 그 일대기에 대해서 쓴 책 어떤 부분들이 많이 왜곡이 됐는지 어떤 게 이제 사실과 가장 다르게 과장되었던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정말 너무도 많아서 하루나 하루 밤을 다 얘기해도 다 해낼 수가 없습니다. 전보전투 같은 것이 바로 가장 좋은 것을 얘기도 한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인솔했던 부대를 조선인민혁명군으로 둔갑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 부대는 거의 조선인 일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에 있어서는 중국인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그 중국인들의 이름을 다 밝혔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작가님, 북한에서 살다가 해고록을 다 읽고 한국에 와서 저도 이 책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가고 있는데 그 제트민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함경북도 해령시에서 왔습니다. 이 책이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좀 알려지고 사람들이 이 책으로부터 어떤 생각들을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는지 우리 작가님의 생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해외에 나오니까 서구에서 유학하고 있는 한국 학생들이 네. 이 해고록에 빠져서 김일성을 아주 대단하게 보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닌데 항일투쟁을 한 건 사실이지만 이게 다 과장된 건데 왜 이걸 그대로 통째로 믿어버리지? 이것이 저의 그 첫 번째 의문이었고 한국에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김일성에 대한 견해와 인식이 진보 쪽, 보수 쪽에 극단으로 나눠져서 절대 봉합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김일성의 이 신화 속에 거짓말을 걷어내야겠다. 실제 모습이 김일성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 책이 네. 최소한 김정은도 읽어보고 내 할아버지가 실제는 이랬구나. 근데 이 모습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진짜 멋있구나. 김정은도 읽어보고는 머리를 끄덕이고 인정할 수 있게끔
제가 이 책을 쓰려고 노력했어요. 한국의 독자들한테 김일성에 대해서 아는 것이 북한을 아는 길이고 김정은을 아는 길입니다. 북한은 모든 국가의 시스템이 항일 유격대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책을 읽음으로써 무엇이 북한을 지배하고 있으며 북한의 외교, 전술, 이 모든 생활, 문화 이것이 어떤 식으로 지금 굴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혁명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 이보다도 더 큰 그 바람이 없죠. 긴 시간 저희한테 이렇게 소중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이제 기회가 된다면 이 책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를 갖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그 코로나 끝나고 한국 가게 되면 네. 그때는 이제 얼굴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봅시다. 네. 감사합니다.